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하고 써 있는 곳이 있지요. 진짜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요? 많이 나요. 넘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또 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 길목에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넘어져요. 계속 반복합니다. 먹다 죽은 귀신이 뭐도 좋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깔도 좋다더라.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백 투 에덴을 지난 30년 동안 하면서 거의 완치되는 지경까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나 하고 보니 거의 대부분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요즘에는 뱀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단이. 제일 친한 사람 얼굴로 나타나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암덩어리도 줄어들고 아토피도 99% 다 사라지고 야, 이대로만 가면은 되겠다. 믿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꼭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이 말에 넘어져요. 대부분 넘어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 그 고기를 다시 입에 대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까진 뭐 고기 한끼 정도야 뭐 어떨까. 그런데 꽉 거기서부터 들어와요. 그냥 한끼 먹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옛날하고 똑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합리화의 박사입니다. 얼마나 한마디 더 하고 한마디 빼면서 정말 귀가 쫄깃하게 설명을 하는지 궤변의 명수예요. 소고기가 얼마나 좋은 단백질인 줄 아느냐. 항암 치료 받으려면 이건 뭐 고기고 뭐고 먹으면서 힘이 좀 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들어 두번 들어 계속 들으면 자꾸 그럴듯하게 들리고 먹어볼까? 거기다 또 힘이 조금 빠지면 아 고기가 진짜 필요한가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콩? 뭐 물론 단백질이 있겠지. 그러나 질이 낮은 단백질이야.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 힘이 나지. 인터넷에도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암호, 그 유명한 암호계라고 하는 박사가 뭐 암치료 세계적인 최고의 병원에 있는 박사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궤변을 부리는지 전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일부분 그럴듯한 결론이 난 것뿐이고 다 죽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계속 얘기해도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고품질 완전 단백질인가? 꽤 배웠다고 하는 박사들이 영양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박사들까지도 단백질이 식물 속에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있기는 있지만 이 동물성 단백질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제일 좋은 고품질 완전 단백질이다. 이렇게 단백질끼리 또 질을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궤변을 부리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이 시간에
의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의 아비로 이 세상에 거짓말을 뿌려놨는데 그 수많은 거짓말들 중에서도 가장 애를 많이 쓴 거짓말 중에 하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문명입니다. 봐라, 아프리카 가면 전부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실조 걸려서 죽지 않느냐. 그래서 선진국 이 수준을 고기를 얼마나 풍족하게 먹느냐 가지고 따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1983년도 네덜란드 화학자 게르하르트 이 뮬더 박사가 질소 화합물인 단백질을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1883년 같아요. 이 단백질을 처음 발견한 이래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 영양학계에서는 굉장한 신기루를 만들어 갑니다. 헬라어로 단백질은 프로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테이스. 모든 영양소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 추앙을 해온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는 단백질이 고기와 동의어로 쓰이면서 소고기가 다 단백질은 아니죠. 그런데도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라고 막 박수를 쳤는지 그냥 고기는 단백질 그냥 이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단백질 먹어야지 그러면 고기 먹어야지 하라고 동의어로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화학자 칼 보이트는 하루에 단백질을 118g씩 섭취해야 된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다. 하루에 56g도 많은 거예요. 하여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배가 나오고 배가 나와야 양반이고 배가 나와야 아주 잘 사는 사람이고 모든 걸 이쪽에다 초점을 맞췄었다는 거예요. 막스 루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단백질 허용량은 문명인의 권리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지 못해서 그냥 피식 마른 민족들은 미개인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개기름이 번지르르 해야 선진국 문명인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단백질이 이렇게 진짜 중요한 영양소인지 이제는 그 이 허와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면 다 단백질이지 뭐 질을 따지느냐. 왜냐하면 단백질을 쪼개면 그 속에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을 짓려면 여러 가지 이쪽 벽, 저쪽 벽 뭐 있어야 되는데 쪼개보면 그 속에 작은 단위의 벽돌이 있듯이 내 몸의 뼈, 머리카락, 근육 다 단백질인데 쪼개보면 더 작은 벽돌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할 때 보면 벽돌이 큰 벽돌도 있고 작은 벽돌도 있고 때로는 S자 벽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벽돌은 몇 종류 기본만 있으면 어떤 모양의 집이라도 질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세모난 벽돌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집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네모난 것 대각선 딱 자르면 세모난 거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기역자 벽돌 안 나와.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모난 벽돌 두 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카락을 만들 때 필요한 아미노산, 또 손톱 만들 때 필요한 아미노산 다 다르지만 이 몇 개의 기본적인 아미노산을 가지고 필요하면은 붙이고 자르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다 합성이 됩니다. 다 서로서로 합성을 해요. 그런데 S자가 들어가야 될 이 부분에 S자 벽돌이 아니고 네모난 벽돌을 깎아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칠겠죠. 이건 그냥 S자 사다가 쓰는 게 제일 완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아미노산이 수십 종, 20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하면 다 합성해서 사용이 되지만 그 중에 8개 내지 9개 아미노산은 합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어서 죽는데 죽는 것만큼 만들어져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른 건 합성이 되지만 요 8개 내지 9개 아미노산은 절대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8종류, 9종류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어른이 되면은 그 중에 한 가지도 합성하는 능력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8가지 필수 아미노산만 먹으면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단백질이라고 해도 그 속에 어떤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느냐를 따져서 단백질의 질을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단일 식품 속에 이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다 들어있으면 완전 단백질. 단백질은 단백질이지만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만 들어있으면 불완전 단백질.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 어떤 단백질이 더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단백질. 그래서 아주 아주 품질 좋은 단백질이 있고 저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들이 생겼고 이 오해 때문에 이상한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 영양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 쥐에게는 채식, 이쪽 쥐에게는 육식. 그렇게 했더니 채식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안 들어있는 단백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털은 수명이 돼서 빠졌는데 빠진 것만큼 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채식을 했더니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일부만 들어와서 털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다 빠져. 피부도 안 만들어져. 다 헐어. 그래서 병들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을 한 쥐는 고기 속에는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데도 머리카락 만들어내고 피부를 만들어내니까 아주 멀쩡하게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 이렇게 논문 하나를 발표를 하면서 고기 단백질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속아온 거예요. 그런데 영양학이 이제 발달한 최근에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쪽 쥐에다가는 채식을 하게 했고 이쪽 쥐에다가는 육식을 하게 했는데 옛날 논문은 어떻게 채식을 시켰는가 하고 보니까 쌀 하나만 준 거예요.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채식이야. 뭐 틀림이 없어요. 채식이야.
근데 쌀 하나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안 들어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나 고기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으니까 털이 안 빠져요. 그런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실험입니다. 이 동네 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쌀만 골라서 먹을까요?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을까요? 네.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어. 그럼 이제 다시 현실적으로 쌀도 주고 보리쌀을 줘서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채식이죠. 그런데 쌀 속에 일부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또 보리쌀 속에 일부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서로 같은 것도 있고 서로 없는 걸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먹는 채식을 했더니 이 몸속에 들어가서는 둘이 합해서는 내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안 빠져. 채식만 했는데도. 네? 피부도 헐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은 쥐는 이 털은 안 빠지는지는 모르지만 고기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심장병으로도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 쥐가 훨씬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뭐 하나 한 가지 식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개가 들어 있느냐를 가지고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이 나눈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 누가 쌀 하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채식을 해도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면은 그냥 하나하나에는 다 안 들어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채식 속에는 콜레스테롤도 없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포화지방도 없고 그걸 먹으면은 전혀 영양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안 걸리고 뇌졸중도 안 걸리고 아토피도 안 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뭔가 잘못된 영양을 뭔가 좀 잘 몰라서 나온 오해였다 라는 운동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 세계가 사단에 의해서 속고 살아가는 요 세상에서 진리를 밝혀내고자 많은 학자들이 애를 썼는데 바로 여기 캠벨 박사님 콜린 캠벨 박사님이 요 운동을 전개한 거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일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속인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를 다 속이고 있는 그 오해를 푸는데 결정적인 연구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 중에서도 이게 진리다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차이나 스토리 콜린 캠벨 박사님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197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중국의 총리 주을레 총리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학을 바라보니 암은 불치병이래.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암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라. 그래서 이 자기가 걸린 그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암이 뭐냐? 어떤 암이 어떤 동네에 많이 있느냐? 아직 뭐 아는 게 너무 없는 시절이니까 이제 중국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암이 얼만큼 누구에게 지금 돌아다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건 이건 중국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이건
이건 영양학 역사 중에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돼. 샘플링 좀 뽑아가지고 연구하는 건 있어도 전수조사 그 시대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400개 지역에서 8억 8천만 명, 숫자만 세도 죽을는지도 몰라. 중국 전 이 인구의 96%를 다 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좀 건너뛴 사람 몇 사람 말고는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세도 굉장한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2종류의 암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암을 12종류로 나누어서 사망률에 대해서 다 8억 8천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65만 명이나 돼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생의학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사를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어떤 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똑같으면 조사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데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어떤 암이 굉장히 많고 어디에는 어떤 암이 많고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어서 암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암이 있는지 이렇게 암 지도를 그리고 일부 암의 지역 발생률은 최고와 최저 차이가 100배나 됐어요. 어떤 지역은 어떤 암이 100배나 많아. 그러면 이 지역하고 한 사람밖에 암이 안 걸린 이 지역하고 100사람이나 걸린 이 지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 다 걸리는 병이야. 이렇게 중국 큰 땅덩어리에서 야, 이거 잘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캠벨 박사님은 왜 미국 사람이면서 중국 연구에 뛰어들었는가? 주로 실험실에서 단백질 뭐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영양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전 세계가 고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쥐에게나 그런 것이지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암 지도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그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분은 막 이거 어떻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드디어 연구를 시작을 해서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중국은 이 정말 샘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유전적인 면에서는 중국 사람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 해버리면 끝나는데 중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암이 한 사람밖에 없고 여긴 100사람이 있어. 그러면 요 지역 사람들은 암이 잘 걸리는 유전자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면 또할 말이 없는데 다 같아 유전자가 중국의 특성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은 유전자 말고 다른 환경적인 뭔가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연구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캠벨 박사님이 코넬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코넬 대학, 그리고 이 연구를 이왕 하는 김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쪽에 가장 앞서가는 학자들이 있는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중국 예방의학 아카데미, 이렇게 세 단체가 연합으로
1983년부터 팀을 꾸려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보건성 국가가 도와줘요. 보건성 중국의학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암 지도를 그린 사람 중에 하나가 연구원으로 들어와요. 그걸 좀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리처드 페토 교수, 세계적으로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이 질병의 원인인지를 찾아내는 이 역학자 중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면서도 제일 유명한 권위자를 하나 이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콜린 캠벨 박사님은 발암물질 연구자로 권위자예요. 다이옥신, 아플라톡신, 지금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찾아낸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의 캠벨 박사님이 전체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연구를 거의 40년 동안 해옵니다. 그래서 암 지도를 통해서 암, 심장질환, 감염성 질환을 포함해서 48가지 이상의 질병들, 이제 좀 보고 싶은 질병들을 좀 추린 거죠. 그리고 어디서 몇 명이 이 병으로 죽었는지 이제 사망률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367개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요. 이 질병들을 일으키는 요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담배 피면 많이 걸리나? 그것도 요인 하나. 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리나? 고기를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채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관계 있을까? 공기가 신선할까, 나쁠까? 그 한참 돼도 367개를 한다고 별이별 게 다 들어갔겠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기는 낳느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키는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367개 아마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 컴퓨터로 돌려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 걸쳐서 65개 지역에서 질문지를 작성하고 6,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피를 뽑아서 차이를 또 비교해보고 소변도 비교해보고 또 지난 3일 동안 당신 가족들이 먹은 음식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어보세요. 보통 무슨 음식을 먹는지를 또 따져봤다는 거예요. 고기만 먹었는지, 튀김만 먹었는지, 채식만 많이 했는지, 이거 한번 해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도 그냥 쭉 눈 감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또 안 되니까 일일이 그걸 또 교정을 하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모든 시장에 나오는 식품을 다 분석을 했어요.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시장 보면 또 알지 않습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먹는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최대 규모의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참 이게 좋은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은 어디 막 이사를 잘 안 가요. 그냥 몇 대째 그 동네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시골 사람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말만 시골 출신이지 상해 갔다 북경 갔다 그러면 이걸 시골 사람으로 봐야 될지 도시 사람으로 봐야 될지 이게 잘 안 되는데 보니까 거의 평생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고 또 그 동네에서 나는 그 음식 전라도 음식 따로 있듯이 이게 딱 실험실에다 놓고 실험한 것처럼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 실험하는 건 못지않게 자연적으로 사람을 기가 막힌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평균 90% 내지 94%가 태어난 자기 지역에 살다 죽어요. 야, 이런 집단을 구한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인은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하고 또 비교를 해보는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전체 칼로리 중에서 단백질을 15% 내지 16%를 단백질로 에너지를 먹어야 해. 그런데 먹는 단백질 중에서 80% 이상은 동물성, 고기를 주로 먹는 거예요. 아주 특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중국 사람들은 전체 칼로리에서 9% 내지 10%만 단백질을 먹어요. 단백질을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중에서 고기는 10%밖에 안 돼. 그냥 거의 옛날 우리 먹던 대로 그냥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람들 비교해보니까 질병의 종류가 너무 달라. 그러면 이런 차이점 때문에 질병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속고 있던 문제의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단백질을 잘 먹으면 부유하고 단백질을 잘 먹으면 건강하고 막 이렇게 알고 있던 것에서 단백질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거의 안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현저하게 낮지만 다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 그리고 베타캐로틴 수치는 9배가 차이가 나고 혈중 지방은 3배, 지방 섭취는 6배, 섬유수 섭취는 5배 차이가 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고기를 막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덜 먹어봤자 어차피 많이 먹는 거라서 덜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거의 고기를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고기를 눈곱만큼만 더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조금만 덜 먹어도 그 중에서 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낮은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심장병이 확실히 많아.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어떤 음식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제 식물성 식품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먹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동물성 식품을 조금만 더 먹어도 암이 팍팍팍 증가되는 거예요. 고기를 막, 이 사람들보다 100배 더 많이 먹는 사람이 98 먹는 사람하고 100 먹는 사람하고 암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흙이 뭐 한 덩어리 묻으나 두 덩어리 묻으나 뭐 기분 나쁜 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많은 영양학자들이 연구한 논문 때문에 지금 속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전부 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냥 뭐 안 먹는 사람은 없고 10덩어리 먹느냐 9덩어리 먹느냐 8덩어리 먹느냐 가지고는 어차피 임계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예요. 생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생활 그 중에서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8천 가지 이상의 관계를 다 밝혀낸 거예요. 보통 논문은 한두 가지씩 찾아내는 건데 이 한 논문 가지고 8천 종류 그냥 노다지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속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만 고기를 더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을 비롯해서 아토피를 비롯해서 거의 만성질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고, 동물성 식품을 적게 먹어도 하여튼 먹기만 하면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그 질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항산화제가 많으니까 막 버텨주면서 안 걸려, 그런 질병들이.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 다 합해도 여기서 나온 이 연구 결과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한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The China Story는 역학의 그랑프리다, 모든 이 생활습관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수천만 가지 논문이 있지만 그 중에 1등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고, 자, 이런 The China Story에서 단백질에 대해서 찾은 결론이 뭘까? 이건 아무나 이제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전체에 어느 지역에 어떤 암이 많은지 지도를 그린 그 암 지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양학자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똑같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질이 좋은 거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하면요, 단백질을 쪼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미노산이 나오고, 8가지 내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한 식품에 다 들어있으면 완전 단백질, 적게 들어있으면 불완전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의 효율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단백질의 효율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쥐를 가지고 먹여보는 거예요. 단백질인데 먹여봤더니 체중이 얼마나 더 많이 느느냐,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었는데 그냥 빠져나간 건지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의 단백질을 먹었는데 체중이 더 많이 늘면 질이 좋은 단백질이라 얘기해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아지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를 더 빨리 합성해주는 아미노산이 질이 좋은 거라 이름 붙였는데, 지금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합성이 빨리 돼서 크는 게 문제 아닙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너무 빨리 분열되고 빨리 만들어져서 전신에 번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질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이 최고 고품질 단백질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암으로 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시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걸 매길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도구를 가지고 그것까지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미국 이 WHO 국제보건기구하고 그리고 미국의 FDA가 같이 연구해서 발표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PDCAAS라고 하는 이제 점수인데, 이것은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마나 고품질이냐를 측정한 점수예요. 0점에서 한 가지 식품에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면 1.0 만점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제일 흔한 콩이 무슨 콩일까요? 대두콩. 대두콩은 1.00 만점 완전 단백질입니다. 또 달걀의 이 흰자 위에 있는 단백질도 1.00 만점인데, 흔히들 소고기 단백질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근데 소고기 단백질은 0.92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여기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지금 한 가지 식품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100% 다 들어있는 것을 1.0 만점인데,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대두 콩 단백질이 1.00 만점 1등입니다. 그리고 우유도 1.0 만점을 받았고, 계란 흰자위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고기는 0.9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콩들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이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대두 콩 가지고 매주 두부 뭐다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이걸 먹는 한은 가장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캠벨 박사님이 찾아낸 것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점점점점 많이 먹으면 암이 계속 증가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전체 칼로리에서 10%가 넘어가면서부터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게 왜 가장 좋은 단백질이냐? 요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암세포가 많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암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도 뭘안 먹어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암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캠벨 박사님이 그 차이나 스터디에서 다 찾은 얘기고, 어느 누구도 지금 부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네 그러면은, 내 지식 가지고 여기 이기는 어렵잖아요. 영양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분들은. 그래서 여기 우유 단백질을 먹으면은 암이 엄청나게 자라는데, 20%를 먹으면. 그런데 콩 단백질은 20%를 먹어도 암이 안 자라. 그래서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고기 단백질은 먹으면 안 되고,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얘기한 콩 단백으로 바꿔서 먹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더 차이나 스토리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20% 먹으면 암덩어리가 막 계속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이 들어왔어도 고기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발암물질이 들어와도 암이 안 생기는 체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미국 암연구협회에서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세개 단체가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표하고, 우유 단백질의 87%를 차지하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이 모든 단계에서 암을 싹이 트게 하고 암을 자라게 하고 암을 크게 해주는 가장 큰 장본인이다. 발암물질보다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정통의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숨어서 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그들에게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고 가르쳐 줄 만큼 이 지방 단백질이 놀라운 건강식품이 되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아, 그거 뭐 그거 그 고기를 안 먹고 비실거려서 살겠느냐. 이것도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 철인 경기는 운동 중에서도 정말 힘이 세야 되는 운동 아닙니까? 이건 철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챔피언이 되려면 고기를 막 많이 먹어야 1등 할것 같죠?
데이브 스코트라고 하는 이 철인 경기 대회 챔피언은 완벽한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철인 경기 챔피언이에요. 또 칼 루이스 많이 들어봤죠? 100m 달리기 뭐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9개 따고 은메달을 1개 딴 예? 칼 루이스. 그러니까 막 고기 많이 먹어야 빨리 달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완전 채식주의자. 또 이 올림픽 레슬링, 이건 진짜 힘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 많이 먹어야 이길 것 같죠? 완전 채식자예요.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고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 고기 단백질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오해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들을 때만 고개 끄덕거리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홍천 휴게소 가서 또 육개장 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3000포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빠지면 나머지 다 무너져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기가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뭐 먹다 죽은 귀신이 그럼 그 뒷말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 때깔도 좋다고 하는 말 하려고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출발한 이 발걸음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시다가 이 질병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서 완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